자기야, 이거 낙지 몇 마리야? 어? 낙지 몇 마리야? 몰라. 전복도 있네. 네. 우와, 어머, 전복 진짜 크다. 자기야, 최근에 몸살난 게. 이러니까 살이 안 빠진다고. 저녁 찬거리까지 살뜰하게 챙겨왔다. 할머니가 잡은 낙지. 안 무서워? 안 무서워? 낙지잡이 집 큰딸이 이 정도쯤이야. 낙지한테 물렸어 진짜로. 나 처음이야. 아니 진짜 힘이 세구나 낙지가. 낙지 탕탕이란 도마에 탕탕 쳐야 제맛이거늘.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낙지를 탕탕이를 해봤는데 정말 잘 드는 가위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. 그냥 탕탕이도 아니고 육회 탕탕이다. 육회하고 낙지하고 손꼽고 처음 봤어요. 아 그래요? 여기 목포에서는 이렇게 육회 탕탕이라고 해가지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더 고급은 이제 전복까지 넣어가지고. 귀한 음식이지만 이 집에선 흔한 재료. 수진 씨 오랜만에 실력 좀 발휘한다. 저희 신랑은 간장에다가 밥을 줘도 맛있다고 먹을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착각하고 살아요. 잘하는 줄 알고. 남편의 소박한 입맛으로 생긴 요리 자부심. 성공이야.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돈다. 자기야 이거 다 먹을 수 있지? 얼마 되지 않구만. 맛있게 먹어? 진짜? 응, 진짜? 어때? 전복이랑. 몸에 좋은 건 다 넣은 보양의 최고 조합. 이게 딱 필요한 때였다. 내가 오늘 기운이 딸렸는데 아, 눈길이도 맞았는데 이것이 훨씬 보약되겠다. 사이밖에 없구만. 사이밖에 없구만.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먹어고. 딸은? 아이고 딸도 영혼 없는데? 이랑 낙지만 먹어. 이번엔 메뉴 변경. 김 딸면 먹어야지. 열무김치도 넣고 쓱쓱 비벼본다. 어때? 맛있어? 먹어봐. 맛있어 본다. 김치랑 같이 먹어. 맛이 없으면 이상한 이상적인 조합. 아, 진짜 맛있어 본다. 이거 봐, 낙지랑 열무랑 고기랑. 나도 한 번만 먹어보자. 나도 네. 군침이 도네. 괜찮다. 자꾸만 숟가락을 당기는 마약 같은 맛이다. 진짜 맛있다.